대박 인생 완전 대박 멋대로 살면 대박 결국에는 인생 완전 될 대로 됐대 네, 숨어있는 소상공인의 이야기가 더해져서 재미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봅니다. 기부 앤 테이크.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한승민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하셨는데도 오늘 처음 본 듯한 반응으로 저희 실시간 댓글창에서 많이 반겨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승민 리포터. 자, 오늘은 어떤 기부 제품? 소상공인 소개를 해드실 건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혹시 전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사지. 네. 전사지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저희는 사실 예전에 패브릭 할 때 그 네. 전사지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청취자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이번에 취재를 다녀와서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판박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용지를 물건에 올려놓고 열이나 물로 처리하면 물건에 그대로 인쇄되는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물건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 그렇죠. 다 꾸미고 나면 24시간 정도 바깥에서 건조하고 나서 전기가마의 유리는 600도 그리고 도자기는 800도에 구워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이 착 달라붙어서 잘 안 지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실생활에 사용해도 무방하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방에서는 그립과 컵에 인쇄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종류가 무려 15개가 된다고 합니다. 예. 선택의 폭이 넓고 남녀노소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디자인이 15개란 말이야 가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릇이나 뭐 도자기 종류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낙서를 했는데 뭔가 이게 좀 예술적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네. 그거를 공방으로 가셔서 이거 맞아요. 우리 아이 그릇에 이거 좀 새겨주세요.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게 가능한 공예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모든 공예를 하실 수 있고 체험도 하실 수 있는 소상공인을 만나고 오셨고요. 네. 그 분께서 기부해 주신 네. 물품이 바로 공예 체험권이신 네. 거죠. 네. 오늘 준비된 기부 물품은 울산 중구에서 전사지 공방 하시는 소상공인께서 기부해 주신 전사지 공예 체험권이고요. 네. 공방에 가면 조작이랑 유리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완성되기까지는 총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예.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보시는 거 좋고요. 커플 사진, 뭐 가족 간의 이니셜, 커플 간의 이니셜 이런 거 가져와서 따라 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뭐 와인잔 같은 것들도 하나 보이던데 보니까 커플끼리 와가지고 와인잔도 예쁘게 만든 귀엽다. 그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보셔서 특별한 추억에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제 아직 방학 안 끝났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축발한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 앤 테이크는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는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께서 내어주신 그 대표하는 제품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소비자가 돼서 3만 원 이하의 원하는 금액으로 물품을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께는 구매하실 때 그래서 기부 영수증도 저희가 발급을 해드립니다. 샵 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관심 있어요. 우리 아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해보고 싶어요. 하신 분들 저요라는 말머리 달아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소상공인은 개업한 지 막 한 달 된 새내기 사장님입니다. 오. 중구에서 전사지 공방 운영하는 안신혜 사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향은 강원도인데 이제 성인이 돼서 저도 서울에서 계속 자취를 하다가 너무 이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회사 생활이.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어서 쉬어야겠다. 엄마한테 조금 와서 며칠 쉬었다 가야겠다. 잠깐 내려온 사이에 남편을 만났어요. 애기 낳고 이제 아는 지인도 없고 이제 일은 해야 되겠고 온라인으로 인부복을 팔았어요. 그것도 선뜻 남편이 지원을 해줬죠. 집에서 친구도 없이 타지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고 진짜 떨어져 죽을 것 같더래요. 그때는 봤었을 때 옆에서 사람 만나서 그러면 놀러 갔다 온다 생각해라 이렇게 해갖고 가게 뒤에다가 애기 침대 두고 그렇게 애기 키우면서 일을 했어요. 항상 경주를 나가거나 부산을 나가거나 그러다가 이제 딸내미 한번 시켜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즈 클래스도 열게 됐고 저도 혼자만의 시간 그런 걸 좀 원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이걸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딱 꽂혀가지고 이제 배워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창업하신 지는 진짜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원래 울산에 살던 분이 아니라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울산에 와서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니까 오 이거 한번 즐겨봐야겠다 해서 맞아요. 만든 게 바로 오늘의 전사직 공예 체험이시네요. 맞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딱 보자마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본인이 처음 만드셨던 그 전사지 작품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예. 가족 사진이 담긴 그런 그릇이었어요. 오. 딱 보자마자 와 이거 진짜 저희 가족 것도 만들고 싶다라는 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만큼 소장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뭐 손님분들 100분이 넘는 분들께서 진짜요? 네. 예약을 해주셨다더라고요. 울산분들 다들 소문도 빠르시고 빨리 많이 찾으시네요. 신기하지 않나요? 네. 예, 그러니까요.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정말 뭐 감사했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달에도 예약과 함께 기업 출강 스케줄로 꽉 차 있다고 와, 합니다. 이쯤 되면 전사지 공예가 뭐길래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직접 준비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느껴볼 수 없다 하는 그런 눈빛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분들께 추천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분들은 그리는 게 재밌다, 또 어떤 분들은 붙이는 게 재밌다, 어떤 분들은 오리는 게 재밌다, 취향껏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제가 중간중간 시간 체크를 안 해드리면은 3-4시간씩 하고 가시거든요. 하셨다 가신 분들은 다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재밌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자신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거. 남녀노소, 그러니까 진짜 가해질 할 수 있는 5세 친구들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모두 다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리나 도자기로 된 기물이 한 15가지 정도 돼요. 와인잔, 접시, 물컵, 요거트잔, 유리빨대 이런 거. 요즘 뭐 제로웨이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 사용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많이 권장하죠. 네, 권장하기 때문에 이제 곧 텀블러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접시도 또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서 다양하게 이제 취향껏 고르셔서 만드시면 되거든요. 오늘 기부 물품은 전사지 체험권 2매입니다. 총 3분께 드리고 있고요. 내가 직접 만든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릇이나 컵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저요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젊은 커플분들은 새로운 데이트 코스로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재미있는 거 하나는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느낀 게 어르신들 소놀이 겸 해서 체험으로 찾아가셔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할머니 할아버지 방학 때 만나 뵙고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다 하면 가족끼리 가셔서 가족 사진 같은 거 이니셜처럼 만드셔도 되겠고요. 우리 아이가 최근 어떤 캐릭터에 빠져 있다. 그런데 밥은 잘 안 먹는다 하면 왜 그 접시에다가 그 캐릭터 너가 만든 거야. 그 그릇에 여기 맞아요. 담아줬잖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네.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직 아이들의 방학이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일찍 계약한 곳은 벌써 한 곳도 있더라고요. 남은 방학 기간 그리고 또 선선해지면 주말에도 이 체험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예, 신청하실 분들 저요라는 말머리 달아서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내열 유리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썼지만 유리 자체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살살 달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식기세척기나 철수세미로 세게 문지르면 빨리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사지라는 게 사실은 빳빳하게 뭔가 열과 그 압력과 이런 걸 해서 굳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캐릭터 그릇도 철수세미로 막 설거지를 하다 보면 벗겨지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뭔가 헐렁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거고요. 지금도 신청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가족 간, 연인 간, 그리고 어르신들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끼리도 그럼요. 시간을 이렇게 좀 보내보고 싶다. 특별한 우정 컵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지금 질문을 소주컵도 되려나요? 하셨거든요. 소주컵. 우리 대표님 보고 계시죠? 한번. 될 것 같아요. 유리 네, 제품이니까요.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우리 안신혜 대표님은 섭외 전화를 드렸을 때부터 너무 좋은 기회다. 재능 기부도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사지 공예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지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좀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름방학인데 다들 이제 가족들끼리 막 휴가 다니고 하는데 못 그러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클래스를 별거 아닌데 재밌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조금 해주고 싶고 요양원이나 이런데 어른들 심심하니까 가서 놀아드리면서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공방 문 닫고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단 나가서 재능 기부를 해야 하고 공방에 이제 예약이 많아서 바빠지는 것도 좋지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연락이 많이 와서 바빠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공지를 두 가지를 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부 제품은 전사지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 두 분께 드립니다.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샵 2848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네. 나는 바빠도 재능 기부 너무 하고 싶다. 이걸로 즐겁게 베풀고 싶다.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디 단체에서 이 방송 혹시 듣고 계신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드려도 연계를 해드릴 테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유튜브에 더보기란에 업체 정보를 가득 적어놨습니다. 그곳으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우리 단체 한번 와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대표님께서 열정 가득 넘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행복하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 신기하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가신 분들도 후기를 너무 잘 써주시고 만족했던 걸 적어주신다거나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니까 키즈 클래스라면 옆에서 보시고 조금 흡족해 하시면서 가세요. 후기를 역시 뭐 애기 엄마라 그런지 애기 케어가 너무 잘 된다. 그럼 그 글을 보고 키즈 문의가 들어오고 다른 뭐 커플이 여행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또 예약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보시고 다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영혼을 담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담아서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재밌어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기부 물품 울산 중구에서 전사지 공방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클래스 체험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영혼을 담아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나만의 그릇, 우리 가족만의 그릇 혹은 컵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848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신청을 받아볼 텐데요. 진짜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대표님의 얼굴 모습도 좀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가 동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유튜브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 속에 늘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쉬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었던 적 얼마나 많았었니.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 난 비로소 강해진 나를 볼 수 있었어.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체험하시라고 노을에 함께라는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오 진짜 사춘기 딸과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저 우리 아이랑 데리고 가고 싶어요. 와. 하신 분들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한 분 전화 연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1360 쓰시는 분이시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실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언양 사는 김순옥입니다. 김순옥님, 언양 사시고요. 지금 문자로는 저 진짜 받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당첨이 안 된다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점이 재미있어 보이셨어요? 아니, 새로운 것 같아서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소상공인께서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지금 네네. 이제 창업한 지 한 달 되셨대요. 아, 그래요? 네. 시민으로서 응원의 메시지? 응원하시는 마음? 그런 거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중간에 방송을 들어서 앞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뒤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도 고우신 것 같고 맞아요. 하시는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체험권 가지고 바로 배송할 거거든요. 네네. 기다려주시고요. 네. 재미나게 체험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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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주실 게 있다고요. 네, 체험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안에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한 내 방문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공방으로 꼭 전화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네. 뭐 미뤄주실 수도 그쵸? 있으신 거죠. 최대한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했거든요. 그리고 공방 전용 주차장이 없지만 건물 바로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진짜. 네. 네, 우리 차 있으신 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래 나가고 있는 동안 승민 씨가 저한테 저라면 이걸 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는 진짜 할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들이 한약을 먹는데 잘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컵에다가 우리 누구누구 한약 컵 해서 딱 새겨주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먹겠다. 우리 누구 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응원의 메시지처럼 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먹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궁금해하는 우리 학부모들께서도 많으신데요. 저희 유튜브 더보기란 그리고 SNS에 관련 정보 올려놨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씨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